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앞으로 정육점에서도 햄과 소세지의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충남도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 삼겹살, 소 등심, 갈비 등 특정 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해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을 육성합니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은 지난해 10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이에 따라 정육점 등 식육 판매 업소에서도 햄과 소세지 등 식육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